네,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K스포츠재단 관련 소식입니다.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업의 운영권을 최순실 씨가 장악한 K스포츠재단과 최 씨의 개인회사 더 블루K의 통째로 넘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그것도 대통령 직접 지시입니다. 관련 문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. 특별취재팀 최우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. 맨 윗줄에 VIP, 즉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방안을 보고드림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전면개편의 방안은 K스포츠재단을 지역 스포츠클럽의 설립과 운영, 평가 등 전 과정에서 허브가 되는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또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더블루K가 운영 지원과 컨설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. 두 곳 모두 당시 설립된 지 두 달도 안 된 데다 관련 업무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. 특검은 이 문건이 지난해 3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당시 교문수석은 김상률 씨였습니다. 김수석을 거쳐 김종천 문체부 차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이 지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으로 나온 게 문체부의 5대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입니다. 그런데 이 정부 사업이 결정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1월부터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 지시에 따라 사업을 따낼 준비에 들어간 정황들이 나옵니다. 그 블루K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? 그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그런 기획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. 일주일에 한 3회 이상은 뵀던 것 같고요. 5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빈도가 좀 잦게 뵀고요. 최순실 씨가 개인 사업을 위해 정부 지원 제도의 변경을 기획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원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 특검은 K스포츠재단이 계획대로 사업권을 따냈다면 나라 돈으로 영구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었다며 배후에 대통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BS 최우철입니다.